싫지는 않은데 왜 약간 시간이 필요해 미안해 덕분이야 이기적인 말투와 안 해도 웃는 말들 위키미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특집 공개 방송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2020 레이크 뮤직 페스티벌 8가지 색으로 이 밤을 물들여준 분들이죠. 위키미키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 와. 아, 경적 소리가. 네. 아, 저희 또 한 분씩 목소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키미키 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로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세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리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엘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루시입니다. 아니, 또 유정 씨 음악 방송에서 팬분들 없이 무대에 선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맞아요. 아, 오랜만에 비록 비대면이지만 관객분들과 함께 했는데 어땠어요? 아, 진짜 지금 사실 올라오면서도 되게 갑자기 엄청 벅차고 막 설레더라고요. 어쨌든 관객분들이 계시는 무대가 좀 오랜만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자동차에서. 처음 해보는 네네네, 그런 무대라서 너무너무 지금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 또 찾아보니까 도현 씨가 강원도하고 네. 또 인연이 있죠. 아, 그럼요. 고향이 강원도 원주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춘천에도 온 적 있어요? 저는 춘천에 일단 저희 오빠가 춘천에서 살고 있고 아, 지금?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도 춘천에 강원대학교에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 춘천이랑 인연이 있습니다. 또 도현 씨가 강원도 사랑이 대단하다고 그럼 오늘 이렇게 고향에서 무대한 소감 한마디 네. 해주세요. 일단 강원도 올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은데 오늘 또 이렇게 되게 새로운 경험을 또 강원도에서 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 오랜만에 뭔가 이런 무대에서의 뭐랄까요 이런 신나는 느낌과 흥분됨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공기 좋은 춘천에서 위키미키의 신곡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수현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위키미키가 4개월 만에 쿨이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 저희 아유
잠시만. 네, 저희. 네, 저희의 이번 콜은요. 정말 베이스 라인이 아주 매력적이고 또 랩핑하는 듯한 후렴이 정말 매력적인 곡이거든요. 네. 또 저희 위키미키의 장점인 퍼포먼스를 극대화한 앨범이니까요. 키링 아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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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 곡 다음 무대로 청해 보겠고요. 오늘 볼륨의 첫 공개 방송의 첫 무대를 화려하게 열어준 위키미키에게 여러분 뜨거운 경적 소리 한번 들려 줄까요? 감사합니다. 와, 엄청 크네요. 경적 소리가. 그죠? 위키미키 멤버들은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은 차 안에서 둠칫둠칫 뭐 남의 차 신경 쓰지 마시고 안에서 마음껏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위키미키의 무대입니다. 쿨. 감사합니다.
버려 그냥. 아, 일로 나와. 뭐야, 너 달라고?